또 그룹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봤는데, 계산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null hypothesis가 아니라 이 피쉬 오일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심장병 예방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일단 제 그나 데이터가 말하는 바는 그래요. 자, 그렇게 제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냐니까 기준점을 0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 0.0043.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Z값 곱하기 SE를 하면 이런 구간이 그지죠. 이 구간 속에 제로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보는 겁니다.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이 구간 사이. 제로가 들어있지 않죠. 따라서 제로라고 하는 거. 둘 그룹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는 H not hypothesis를 우리가 리젝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보고 또 다음번 주제를 볼 텐데, 다음번 주제는 좀 다른 또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제가 설명한 방식하고 책에 나와 있는 방식하고 살짝 달랐잖아요. 저는 기준점을 제로로 삼아서 그냥 Z 밸류를 비교하는 것으로 바로 답을 냈고, 책에 있는 것은 기준점을 이런 요것을 기준점을 삼았어요. 그죠? 그래서 제로라는 값이 이 범주 속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봤었죠. 그죠? 두 가지 방식이 약간 달라요. 보는 관점이. 똑같은 데이터를 다루고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만은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죠. 근데 세 번째 방식은 또 다른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인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에 의한 사망률을, 그러니까 매모그램, 그러니까 유방 저용술이라고 그러나요? 엑스레이나 CT나 MRI 등을 통해서 유방 속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매모그램이에요. 이 매모그램을 통해서 유방암 검진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고 전통적인 다른 방식으로 유방암 검진을 받는 그룹, 이두 그룹 사이의 사망률, 유방암에 의한 사망률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매모그램 방식, 유방 저용술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방 저용술이 효과가 있는 방식인지, 유방암 검진과 처방과 처치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하는 방식인데 이번에는 뭐냐 하니까 이번엔 풀 방식을 합니다. 이번엔 좀 조금 또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풀 방식은 제가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방식이 더 편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던 방식이 있었죠.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인? 첫 번째 방식은 그냥 기준점을 제로로 두고 제로로 두고 Z 밸류를 Z 스코어를 비교하는 방식이고, 책에 있는 방식은 기준점이 중심점을 말하는 겁니다. 중심이 되는 지점이 제로가 아니라 두 그룹 간의 차이죠. 두 표본 간의 차이. 기준점을 두 표본 평균 혹은 표본의 포션의 차이를 기준점으로 두고, 그죠? 이 차이와, 그런 다음에 또이 차이를 뭐로 바꾸나요? SE로 나누죠. SE로 나누고, SE로 나누면은 Z 밸류가 나오죠. 그래서 나온 것이 Z 스코어가 나오고, Z 스코어를 나와서 스코어가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 Z 스코어를 이두 표본의 각각의 프로포션에 대입해서 나오는 어떤 일련의 범주가 나오죠. 그래서 범주, 어떤 범위를 도출하죠. 그 범위를 도출하는 방식은 프로포션에다가 두 표본 각각의 프로포션에다 Z 스코어를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설명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 제로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범위 내에 제로가 포함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죠? 제 방식은 기준점을 제로 두고 그냥 Z 스코어와 그리고 도출된 Z 스코어죠. 도출된 샘플에 의해서 도출된 겁니다. 샘플에 의해 도출된 Z 스코어와 그리고 실내 구간의 Z 스코어를 서로 비교해보는 방식이죠. 제가 설명한 방식은 이 방식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책에 설명되고 있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또 달라요. 뭐냐면 기준점을
두 표본을 합산한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두 표본을 합산하여 합산 그냥 합산이라고 해라고 풀에다 넣는 겁니다. 풀에 합쳐서 도출하는 그게 어떤 거지 보죠. 그럼 그러니까 얘 세 번째 방식은 얘와 얘의 중간 방식이 되겠네요. 세 번째 방식이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모그램 주방 유방암을 그러니까 메모그램 방식으로 했을 때 전체 몇 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느냐니까 9만 명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9만 명의 환자들 여성 환자들을 제각기 5년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방암에 의한 사망률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연구를 몇 년 동안 했느냐니까 30년 동안 한 겁니다. 30년 동안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절반 44,425명과 500명을 합친 이 숫자가 트리트먼트 그룹이고 이 둘을 합친 숫자가 컨트롤 그룹인데 이 그룹에서 사망률이 이만큼이고 그리고 이 그룹에서 사망률이 이만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을 써서도 할 수가 있고 첫 번째 방식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제가 설명드린 방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책에서 설명되고 있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다 합치는 겁니다. 숫자 네 개를 합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사망률은 요만큼 요만큼 이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 중에서 메모그램을 했던 컨트롤을 했던 관계없이 사망한 사람들의 비율이 나오겠죠. 그죠? 중립적인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주 중립적인. 그 중립적인 비율이 이겁니다. 0.011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는 우리 이전에 봤던 주사위 하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0.01212 그러니까 9만 명 중에서 1,005종이를 9만 장을 준비를 하죠. 9만 장의 종이를 준비한 다음에 그 중에서 1,005장에는 yes 그리고 나머지에는 no라고 적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섞어서 섞은 다음에 무작위로 천장씩 뽑아보는 겁니다. 무작위로 천장을 뽑아서 사망자의 비율을 보는 거죠. 그죠? 그것을 만 번을 해본다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실제로 할 수는 없고 컴퓨터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어떤 정규 분포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규 분포가 만들어지는 분포에서 거기다가 실제로 이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죠. 실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위치한 Z스코어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신뢰 구간 밖에 있는지 아니면 안에 있는지 다른 말로 알파 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자, 풀하는 방식은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N1-N2에다가 표본 P1의 사망률 success rate라고 합시다. success rate 곱하기 표본 수 하면은 첫 번째는 5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505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죠? 괜히 어렵게 적어놨을 뿐입니다. 그냥 500이에요. 얘는 505가 됩니다. 얘는 4만 몇천, 4만 4천 얼마에다 4만 4천 얼마를 더한 거죠. 그러면은 어떤 평균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메모그램과 컨트롤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다. 이게 제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 H-이 되고 차이가 있다. 이것이 얼터너티브입니다.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 쓰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으로 랜덤하게 한번 무작정 만 번의 샘플을 가져 뽑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구간 속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90%의 신뢰 구간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90%든 95%든 99%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는 방식인데, 보는 방법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요렇게 이 차이점 뭐예요? 요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SE는 어떻게 구했나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엘리먼트,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가 다 이전에는 이게 P1이었고 얘가 P2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P풀드로 통일돼 있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스탠다드 에러가 0.00070이고 그리고 이 차이점은 요만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은 기준점은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로라고 하는 지점, 얘가 제로죠. 제로라고 하는 지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떨어져 있는 것은 이것뿐에 이거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0.17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0.17이 되는 지점이 이 보이는 그림의 하얀 부분입니다. 그죠? 하얀 부분이니까 그럼 실내 구간을 이제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 뭐 95%로 할 것인가? 혹은 90%로 할 것인가? 몇 퍼센트를 하든 간에 이 구간은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널 하이퍼서시스를 널을 리젝트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널은 뭐죠? 널은 두 방식 사이에 아무런 효과상의 차이가 없다. 이게 널이잖아요. 그것을 리젝트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걸 억셉트 한다는 말이 아니라 리젝트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책에 나와서 설명하는 방식은 좀 또 다른 방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을 했어요. 0.860을 구하고 요 값과 0.050으로 p밸류로 서로 비교하려 보니까 p밸류를 구해서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은 마이너스 0.17은 플러스 마이너스 1.65 사이에 있죠. 그러면은 90% 실내 구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 구간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95%의 실내 구간 사이에 있는 거죠. 어떤 경우든 얘는 실내 구간 사이에 있는 거죠. 50%의 실내 구간이라 하더라도 얘는 그 사이에 있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너를 리젝트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너를 리젝트 할 수 없단 말과 그리고 너를 억셉트 한다는 말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르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이걸 제가 뭐 설명을 다 하긴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do not accept. 그죠? 그러니까 null hypothesis를 accept 하는 것이 아니라 reject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두 개 다르다는 거죠. 그죠? reject 하지 못한다는 말과 accept 한다는 말은 다르다는 거. 그런 요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을 검진하는 데 있어서 유방조영장치, 촬영장치를 이용을 할 경우에 사망률이 더 증가하는지 혹은 사망률이 더 낮아지는지 효과를 검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건강보험이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재단, 건강보험공단이라고 그러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약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할 것인가, 혹은 어떤 장치, MRI를 건강보험 대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등을 결정할 때는 바로 이러한 통계학적 모형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계학을 공부를 하시면 우리는 머신러닝을 공부하기 위해서 통계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머신러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 취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왜냐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쓰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요걸 이용해 이러한 모형, 이 설명이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 어떤 약품과 어떤 장치와 어떤 기구를 건강보험 대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확률과 통계학을 통해서 하죠.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그 자체도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다면 완전히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도 실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취직을 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닐 것 같네요.